아, 진짜 이런 학원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벌써 추천 엄청 하고 다니고요. 네, 일단 저처럼 토플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 비록 지방에 있더라도 내가 과연 토플을 서울까지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저는 자신 있게 해커스 반을 꼭 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해커스 반을 통해서 제가 실력이 많이 늘고 있고 제가 목표한 점수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정말 느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 해커스 오기 전에 다른 학원들을 다녔는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스터디도 꾸준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진짜 이런 학원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한테 영어 공부한다 누가 들으면 저는 무조건 강남 해커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해커스 반만의 어떤 커리큘럼과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반별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올리는 질문이지만 답변 받고서도 와 진짜 엄청 와 명쾌하다 그런 답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스터디 같은 경우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께 정보를 받고 그거를 내과화시키고 자기화시키고 체화시키는 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커스 반만의 어떤 그런 빡센 스터디가 그게 정답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이 이끌어주시니까 저희가 틀리면 어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수업 중간중간에도 저희를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끌어주신다는 게 성적 향상도 그렇고 저희가 수업 이해를 하는데 더 이해도 향상 부분에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스터디 인원들과의 그런 인연. 해커스반은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키워주는 그런 반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재밌는데? 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진짜 이거는 그한 분을 고르기가 힘든데 한 분을 꼽자면 전 RC 양희미 선생님. 저희 시점을 바꿔주시니까 선생님이 시점으로 문제를 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해커스반은 해커스의 타이틀 롤을 맡은 대표반인데요. 필수 배치고사를 다 보고 컷라인을 넘긴 분들만 수강할 수 있는 정예반이에요. 해커스반은요, 해커스반에 들어가면 나의 목표 점수는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유학을 가려면 해커스에 가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해커스반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달 새로운 수강생들한테 해커스반은 10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셀 수도 없는 유학생들을 배출해 온 만큼 해커스의 강력한 커리큘럼을 따라오라고 당부를 드리죠. 선생님들이 효과적으로 스터디 관리가 되도록 빡세게 공부할 자료들을 선별을 합니다. 요새 중요한 최신 경향이 무엇인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약한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있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스터디 팀 안에서 공부를 꼭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구성이 되거든요. 결국 해커스반에서 고득점자가 많이 탄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한 명만 얘기해야 되나요? 엄청 많은데. 최근에 기억나는 학생은 작년 해커스반 학생인데요. 2008년에 사실 해커스반에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달 빡세게 공부하고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2008년에 저 수업을 들었을 때 에세이 자료집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토플 공부에서 어떻게 도움이 됐고 교환학생 가서 어떠한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왜이 자료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유용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울컥했습니다. 지금 두 학교, 자기가 꿈꿔왔던 콜롬비아와 MIT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그런 합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엄청 기쁘죠. 기억나는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작년 봄에 해커스반 수강했던 여학생이 있는데요. 몸은 되게 가늘가늘하신데 나오는 에너지와 성실함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스터디 숙제까지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시고 결석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목표 점수였던 100점을 훌쩍 넘기셨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외국 회사에서 인턴으로 뽑히셔서 월급은 물론 집세랑 생활비까지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금까지도 현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토플 라이팅을 통해서 글 쓰는 기초 체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토플 라이팅에서 공부하는 표현, 두괄식, 논리 이러한 것들은 유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요새 주제들이 구체적이어서 옛날 공부하는 식으로 몇 개의 템플릿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 쓰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고득점을 받고 있거든요. 유학을 가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서 생각한 그 이상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즐겁고 멋진 일들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해커스만 선생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